전문가들은 마지막까지 어떤 종목을 더 유심히 살펴보고 있을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가지 오늘은 레몬리서치의 김민수 대표, 유스탁 유창희 대표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먼저 김민수 대표님부터 어떤 종목 마지막까지 좀 보고 계신가요? 네, 이틀째 강세를 보이고 있는 반도체 업종 쪽의 FST를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이 회사는 저희가 보통 알고 있는 이제 포토마스크용 보호막인 펠리크를 주력으로 한다라고 알려져 있고, 게다가 온도 조절 장비 쪽이죠. 칠러를 주력으로 하는데 펠리클 쪽에 좀 더 무게를 두고 있는데, 최근에 시장에서 그래도 계속 부각을 받는 게 EUV 쪽입니다. 이쪽에 대해서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모두 다 업황이 안 좋다 보니까 투자는 줄이는데 이쪽은 못 줄인다라고 하는 변화가 나오면서 그에 따른 수혜를 받는 대표적인 측면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펠리클 같은 경우는 오염물질이 들어가지 않기 위해서 들어가는 아주 얇은 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기존에는 포토마스크만 계속 썼다가 비싼데도 한두 번 쓰고 버려야 되고 하는 현상이 나왔는데, 이제 이 펠리클을 UV 쪽에 장착할 수 있는 어떤 부분들을 양산화해서 이거를 적용하기 시작한다라고 했었을 때 나오는 변화가 앞으로의 기대감이 상당히 높다라는 쪽으로 바라보고 있고요. 그러면 기존에 없던 부분들이 EUV를 통해서 국산화가 완료돼서 양산이 본격화된다. 그럼 앞으로 된 실적 기대감은 훨씬 더 높을 수밖에 없다라는 쪽에서 계속 부각을 받는데, 단기간에 많이 올랐습니다. 많이 올라서 그냥 그렇구나라고 보기에는 EUV와 함께 나올 수 있는 앞으로의 실적 변화를 생각했을 때 추가적인 상승 충분히 더 가능하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향후 빠르면 하반기 정도 실적 반영들이 나온다라고 했었을 때 주가는 기존의 기대감만으로 올랐던 부분들을 다시 실적과 함께 움직일 수 있겠다라고 해서 주목하셔야 될 걸로 보이지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FST 최근에 또 시세가 분출하면서 어제 오늘 급등세가 나타나고 있는데, 여기에서 그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조금 더 봐야 된다라는 의견을 주셨고요. 자, 이번에는 유창희 대표님은 어떤 종목 보고 계실까요? 네, 뭐 리오프닝 관련된 종목군들이 좀 변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원택이라는 종목을 좀 관심 있게 오늘 좀 봤는데, 그동안 이제 리오프닝이라고 하면은 소비주 쪽에 조금 집중됐었죠. 여행 소비. 그러니까 뭐 어쨌든 보복 소비든 뭐든 이런 부분들이 중국인들이 많이 사용할 것이고 또 관광도 많이 갈 거라는 어떤 기대감들이 작용하면서 면세점, 뭐 항공주들, 뭐 화장품 이런 기업들이 올라왔는데, 지난주 그리고 이번 주에 변화가 계속 나오고 있는 게 미용 의료기기 쪽입니다. 어찌됐든 우리가 여행을 간다고 했을 때 뭐 가장 먼저 여행 전날에 하는 게 뭡니까? 마스크팩 얼굴에 붙이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만큼 미용에 대해서 어떤 관심도 높아질 수밖에 없고, 그러면 미용 의료기기 시장은 더 확대될 수밖에 없다. 특히 코로나 시절에도 그 임플란트라든지 미용 의료기기 관련된 중국발 수출은 계속 늘어나는 부분들이 좀 있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원택 같은 경우는 그 북미 성수기 시즌에 대해서 어떤 그 수출 잘 되고 3분기, 4분기 다 잘 되고 있고, 또 그 중국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 본다라면 뭐 불황 이런 것은 거의 없을 거라 생각 좀 하고 있어요. 특히 주력 제품 올리지오가 국내 매출을 계속해서 증가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경쟁 업체 대비해서 좀 가격은 저렴한, 상대적으로 저렴하고 또 그 시술 내용도 나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을 본다라면 오늘 7% 올랐다가 조금 상승폭이 둔화되긴 했습니다만 충분히 고점 돌파에 대한 기대감 계속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원택 확인해봤고 김민수 대표님께 간단하게 한 종목 더 부탁드릴까요? 네, 두 번째로 볼 종목은 요즘에 뜨는 또 시장의 변화 중에 하나가 STO 관련된 쪽인 것 같고요. 네네, 그중에 그렇죠. 대표적인 주자로 얘기하는 서울옥션. 네. 주가가 요즘에 강한 변화로 나오고 있는데, 관련돼서 장중에도 주가의 등락폭이 상당히 크면서 부각은 받고 있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금 완벽하게 STO와 관련된 쪽에서 주권형 토큰이 시장에서 펼쳐질 수 있는 환경들은 정부 정책과 함께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하게 되면 이 부분을 좀 더 체크한다라고 했을 때 아직 시간은 살짝 더 필요하다라는 쪽에서 일단 추격 매수보다 확인하고 대응하자는 관점 쪽으로 좀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